알아두면 쓸데있는 클래식의 세계. 비하인드 스토리로 클래식 음악을 알아가는 글로벌 원 앤 온리 클래식 토크쇼 아르떼 유레카. 유레카. 자, 저희가 지난주에 추석 특집으로 찾아뵀었는데 다들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쵸, 그쵸.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지금 아직도 속이 더부룩해요. 네,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보통 추석 때는 본가에 가세요? 아니면 뭐 어디? 본가에 갑니다. 내려가서 지방? 네, 네, 네. 아니요? 아, 다 서울에 계셔. 서울에 계셔. 그, 늘 그렇지만 추석을 보내다 가면은 확 냉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냉기가? 네. 왜요? 저는 아, 추워진다고. 아, 쪼가리 있고. 예, 뭔가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네, 그 저는 오늘 그래서 긴팔 입고 왔습니다. 따뜻하게. 잘하셨어요. 아직 조금 따뜻하긴 해요, 여러분. 자, 그럼 뭐 우리 연휴 때 푹 쉬었으니까 네. 컨디션 파이팅해서 오늘 방송 보면 어떨까요?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작품을 이야기해 볼지 궁금해지는데. 저도요. 네. 네. 바로 음악 들어볼까요? 뮤직 큐. 아, 되게 감미롭고 잔잔한 곡인가 봐요. 피아노 곡. 네. 피아노 곡 좋아하시니까 요를님은 아시겠죠? 아, 이거 그 중국인 피아니스트 중에 랑랑이라고. 알죠, 알죠, 알죠. 네, 그분이 저 이 곡을 연주한 걸 본 것 같아요. 영상을. 그렇다면 제목은? 영상을 봤고. 압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자, 여러분 바흐 하면 누구죠? 음악의 father. 네. father of music. 그쵸. 뭐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 또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잖아요. 네. 둘이 부부인가요?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저희가 했었죠. 네. 아,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흐가 음악적 토대를 만들어준 건 맞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브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 했습니까? 음악을 공부할 때 정 모르겠으면 바흐를 봐라. 브람스가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 바흐를 봐라. 네. 그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바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모든 음악 혹은 20세기부터 퍼져나온 모든 그 많은 장르들을 아울러서 다 바흐 음악의 토대를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이 고전 시대 사람들도 이 바흐의 영향을 받아서 다 그렇게 네. 잘 했다. 했고 대가로서도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바흐는 뭐 성악 전공인 저도 알 만큼 유명한 곡도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아세요? 바흐 하면 사실 쥐선상의 아리아. 왜냐면 저는 네. 바이올린을 켰었으니까 쥐선상의 아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첼리스트로서 좋아하는 무반주 네. 첼로 모은 곡 네, 네. 너무 유명하죠. 이 두 곡 다 영화나 광고 음악이 엄청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맞아요. 특히 이 무반주 첼로 모은 곡은 너무 유명하고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중 하나인데 이 곡이 독주 악기로서 첼로의 가능성을 입증한 네. 최초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첼리스트들은 이 곡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요? 괜찮아요? 네! 연주하게 되면 편하게? 일단 좀 쉬운 편이고 쉬워요? 쉽습니까? 바하가 6개를 작곡하긴 했는데 네. 그중에서 그나마 근데 오히려 약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네. 유명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쉽게 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좋아하던데요. 오히려? 와, 이거 아는 드디어 거다. 아는 곡이다. 오늘 첼로 안 갖고 오셨죠? 왜? 네, 오늘 네, 그러면 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잘하던데. 엘가 그때. 얘기했잖아. 자, 입으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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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게 그 전까지는 첼로가 음역이 높은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악기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반주해주는 그런 공연 역할을 했었는데 바흐가 첼로도 충분히 솔로로 연주할 수 있고 또 음색도 표현이 풍부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무반주 첼로 곡 모음곡을 작곡한 거죠. 오, 그럼 진짜 첼리스트들한테는 좋은 곡이겠네요. 첼로를 되게, 애증이 있는 바하 하면 애증이죠. 솔직히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일 걸요. 바하 무반주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이 바흐 곡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베토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베토벤은 악보에 이렇게 이렇게라 지시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특히 포르테 피아노 피아노 정확하게 이제 악상 표기를 잘 해놔서 그래서 베토벤을 구현하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작곡가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근데 바흐는 빈 구간이 되게 많죠. 악보가 텅 비어 있죠.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연주자들에게 자유권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주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풍기는 그런 음악적 매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방금 레이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바흐 연주하고 나면 뭐라 그랬죠? 아,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해도 뭔가 내가 이거를 잘 해냈나? 늘 해도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악보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어때요? 자기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바이올린, 첼로. 이 베토벤처럼 정확히 표기해놓은 작곡가, 자유롭게 연주하는 작곡가, 뭐가 더 편해요? 전 이렇게 표기해놓은 게 솔직히 편하죠. 차라리? 저는 바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베토벤이 차라리 쉽다? 오히려 연주했을 때는? 알려줬으니까 답.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서 유행이 바뀌어요. 어떤 대가가 해버리면? 네, 뭐 몇십 년마다 유행이 바뀌는데 저 때는 부드럽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이거 좋은 얘기예요. 네, 맞아. 요새는 빨리? 아니요, 요새는 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약간 이렇게 진짜 그 바로크 그 느낌을 내는 게 유행이에요. 그런 또 유행이 바뀌는 그런. 야, 이건 연주자들밖에 모를 내용이네요. 그렇죠. 희한한. 자, 어쨌든 근데 오늘 들어본 거는 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네.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곡 같은데 어떤 곡인가요? 네, 1742년경에 바흐가 이 곡을 작곡을 했죠. 건반 악기를 위한 작품 중에. 그러니까 단일 악장으로는, 그러니까 단일 피아노 곡으로는 최고 긴 길어요 곡이에요. 거의 1시간 정도 넘을 때도 있고, 물론 연주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걸려요. 네. 너무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 피아노 곡이니까. 피아노 곡이니까. 야, 피아니스트들은 진짜 이걸 1시간을 외워서 어떻게? 힘들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변주곡, 변주곡이라니까 뭐 변주. 막 연주를 막 변화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최고의 명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가 궁에 이제 초대돼서 왔다고 하니까 왕한테 요세프 2세한테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위해서 자기가 곡을 하나 준비했다고 하면서 보여주죠. 왕이 기뻐하면서 그러면은 모차르트가 올 때까지 내가 이 곡을 좀 쳐봐도 되지 않겠는 쳐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리에리가 왕과 함께 왕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 왕은 또 살리에리가 준 곡을 치잖아요. 그 곡 기억나세요? 딴따란 딴따란 딴딴따라다라단 딴따란 잘 하시잖아요. 넘치도록 너 그렇죠. 원래는 이제 원곡은 뭐죠? 모차르트의 피가라의 결혼에 넌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면서 모차르트가 듣죠. 그래서 한 번에 이걸 외우고 이 살리에리의 이 원곡을, 그러니까 그 영화 내에서 그 원곡을 이거를 변주를 시키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 원래 전곡으로 치다가 뒤에서 계속 변주를 시켜가면서 가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다양한 소리로 표현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variation, 변화되는 음악.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또 우리가 지금 모차르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것도 원래 변주곡이잖아요. 오, 이거 동요 아니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모차르트가 살아 생전 파리 여행 갔을 때 들었던 아,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라는 민요에 12개의 변주를 붙여 작곡한 곡이라는 썰이 있어요. 원곡이 또 있었군요. 어머님께? 예?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그래서 원 제목이 방금 어머님께 말씀드리죠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이고 이 곡의 멜로디에 영국 작가 제인 테일러의 시
별이 가사로 노래에 붙여져 반짝반짝 밝은 별이라는 동요가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치면요. 네. 이 반짝반짝 작은 별, 테일러의 시를 모차르트 사후에 붙여진 거예요. 아, 모차르트 사후에.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미상의 프랑스 민요거든요. 아, 원래 작자 미상? 네네. 아,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젊은 여인이 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를 어머니께 자기 엄마한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 생겼어요. 이 내용이에요. 네. 되게 사랑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반짝반짝 작은 별을 동요로 알고 있는데 혹은 뭐 태교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모차르트가 이거를 변주곡으로 피아노곡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동요로 많이 쓰이니까 연주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잖아요. 보시면 돼요. 네, 까다롭거든요. 네. 그 쉬운 듯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유명해서 빰빰이 그래서 네. 나머지는 막 난리 나니까. 모차르트 음악 특징이 들을 땐 쉬운데 연주하기는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네, 그게 대부분 모차르트 음악 특징이에요. 맞습니다. 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용 작가님이 말씀하시길 건반 악기를 위해 작곡된 작품 중 연주 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셨잖아요. 오호. 바흐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곡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바흐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이 곡은요. 재밌게도 바흐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누군가를 위해 만든 곡입니다. 최고의 곡이네요. 어쩐지 아까 듣자마자 용 작가님이 저랑 좀 잠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누군가가 대체 누굽니까? 혹시 뭐 사랑한 여인? 아니면 후원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레카 극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 링크 백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골드베르크 바흐 바흐, 내가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잠 잘 오게 하는 음악 좀 만들어줄 수 있겠소? 아, 잠을 잘 오게 하는 방법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장님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니까요. Thank you. Thank you, 바흐. 아, 영어도 하시나요?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음악이라 어렵군. 카이저링크 백작은 내가 궁정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인데 그래, 일단 해봐야지. 며칠 후 작곡을 끝낸 바흐 건반 연주자인 골드베르크를 부르는데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골드베르크, 나의 제자 카이저링크 백작의 전속 반주자가 됐더니 얼굴색이 좋아 보이는군. 아마 백작의 불면증을 너의 연주를 통해서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백장님, 바흐 선생님이 작곡한 곡을 제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바흐의 곡 연주하는 골드베르크. 바흐 선생님의 곡을 듣고 백장님이 주무셨어. 역시 대단해! 바흐예요! 바흐예요! 바흐가 불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후원자 카이저 링크 백작을 위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작곡한 거네요. 오, 카이저 링크 이름도 멋있다. 네, 맞습니다. 1741년경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드레스덴 주재 러시아 대사 네, 카이저 링크 백작이 바흐에게 자신이 잠을 들 수가 없으니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레카 극장에서도 이 골드베르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이름도 멋있다. 골드베르크. 네. 바흐와 바흐의 장남인 프리데만 바흐가 가르친 제자예요. 오, 골드베르크. 네, 네. 그래서 당시 그 카이저 링크 백작이 불면증이 있다고 할 때가 골드베르크의 나이 14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카이저 링크 백작의 전속 연주자로 채용된 게 바흐 때문이거든요. 바흐 제자가 또. 네. 그러니까 바흐 곡을 워낙 좋아했던 카이저 링크 때문에 아마 부탁을 했겠죠. 좋은 연주자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바흐와 자신의 아들이 가르친 이 골드리프 고트베르크, 그러니까 고트리프 골드베르크를 소개를 해 주었죠.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어쨌든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골드베르크가 어떤 바흐 음악을 연주해도 잠이 들 수 없으니 이거를 이제 카이저 링크 백작이 직접 요한 세반스차 바흐에게 부탁을 하죠. 네. 그러면 골드베르크가 연주해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제목이 붙었나요? 그렇겠죠. 네, 원래는요. 클라비어 연습곡집이라고 바흐가 클라비오? 네, 클라비어. 클라비어.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클라비어. 클라비어라는 뜻은요, 건반 악기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클라비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아노, 챔발로, 뭐 오르간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클라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건반 악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클라비어 연습곡집에 포함되는 음악인 2단 건반 음악을 위한 아리아와 여러 변주라는 제목을 이거를 골드베르크로 나중에 바꾼 거죠. 잘 바꿨네. 너무 어렵다. 이름 네. 너무 2단 어렵다. 2단 건반의 그러니까. 뭐 변주곡. 네. 아. 물론 요 이유에 대해서는 곧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헷갈리죠? 아까 지금 제가 들었을 때 챔발로. 아, 네. 그렇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챔발로 뭔가요? 챔발로가 뭐냐면 16에서 18세기에 널리 쓰인 건반 악기인데 바흐가 활동했던 18세기 전반 가장 대표적인 건반 악기가 이 챔발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골드베르크 연주곡이 피아노로 연주되지만 그때는 챔발로로 연주하기 위해 작곡이 된 거예요. 사실 챔발로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냥 띵땅 띵땅.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 깨알 상식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챔발로라는 용어가 여러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 네. 또 뭐 있죠? 챔발로랑 비슷한 말? 챔발로랑 비슷한 말 있어요? 챔버린. 아니. 뭔데요? 하피시코드. 네.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짜. 챔발로는 여러분 독일어 혹은 네. 일부 유럽권에서 쓰는 말이고요. 챔발로가. 네. 그리고 클라비. 챔발로. 클라비 챔발로. 클라비 챔발로. 이건 이태리어예요. 네. 그리고 하프시코드는 영어권. 네. 그리고 클라브생은 프랑스어. 아, 어렵네.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악보는요. 바흐의 건반 악기 협주곡 D단조 바흐베르크의 페어스타이니스 BWV. 작품 목록에 대해서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네.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그 20세기 독일 음악학자인 볼프강 슈미트라는 사람이 네. 바흐의 작품을 정리를 했죠. 네. 네, 1000곡이 넘는 바흐의 작품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약자가요. B사의 자동차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BM땡으로 봤는데. 네, BWV예요. BWV. 네, 바흐 베르케 페어사인이 있어요. 바흐 작품 목록이란 뜻이죠. 야,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다니. 네. 하나 더. HWB. 핸델 베르케 페어사인이 있어요. 네. 첫머리, 악보 첫머리 보면요. 바흐가 챔발로라고 써 났죠. 그럼 챔발로로 연주하라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바흐 악보의 특징이 바흐가 곡을 다 작곡을 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주님께 영광을 네, 이렇게 써놨죠. 자,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바하가 자신이 사용하는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건반 악기를 연주했는데 바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작성된 유산 목록에도 챔발로를 포함한 여러 대의 건반 악기가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와, 유산이 정말 많았나 보다. 야. 그렇군요. 어쨌든 백작이 이 챔발로로 작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듣고 불면증이 완화됐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야.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에피소드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에피소드는요. 18세기 고전 음악가이자 이론가인 바흐의 정기작가인 요한 폴켈에 의해서 전해진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많은 음악자들이 아 허구다. 아, 네. 그리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곡을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 네. 근데 여기서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요. 일단 폴켈이라는 전기 작가에 의해서 이 말이 전해졌다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논란은요. 많은 분들이 골드베르크라는 이름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이 에피소드 때는 나왔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보다는요 바흐가 이 곡을 작곡을 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을 잘 받았느냐가 사실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가를 받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받았냐? 카이어링크한테. 예, 이거가 논란이 사실 더 많아요. 이게 골드베르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제목이 이렇게 됐냐보다 돈을 얼마나 받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이제 폴켈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황금 포도주 잔에 황금 포도주 잔에 네, 거기다가 돈을 가득 담아서 바흐가 받았다. 근데 일부 합당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여기서 연구 결과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음악자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골드베르크 변주곡 첫 곡을 들었잖아요. 그게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아리아라는 파트인데 그 아리아라는 거를 바흐가 작곡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이저링크 백작이 이 곡을 두고 아 이거는 바흐가 다 작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준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 곡에 대한 제대로 된 금액 지불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거듭해서 전곡이 바흐의 음악이 맞다라는 지지를 많은 음악학자들이 보내기 때문에 이 곡은 전곡 다 바흐 음악이 100% 맞다라는 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이야기니까 어떤 일이 실화인지 밝혀내기 어렵겠지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네, 그래도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에피소드 때문에 골드베르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네, 확실한 거죠. 네. 전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야기가 백작이 실제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었다면 그 불면증 완화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 피아노 선율이 좀 부드럽고 차분하잖아요. 그렇죠. 클래식 음악이 뭐 심리치료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는 걸 보면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 병 자체를 낫게 해주는 건 아니겠죠. 뭐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만요. 예, 근데 하지만 의학에서 연구한 바로는 이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통증 완화에. 네. 뭐 고혈압, 만성 피로, 뭐 성인병 이런 사람들에게요 실험을 했는데 세 개조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은 모차르트 교향곡을 들려주고 또 한 그룹은 슈트라우스 왈츠를 들려주고 또 한 그룹은 팝송을 들려줬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팝송을 들은 조보다 모차르트와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들은 그룹이 심박수와 혈압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됐다고 하죠. 요르레임님도 유튜브에 네. 잠이 잘 오는 음악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네, 네. 이제는 오늘 통증 완화 음악으로. 아 그래요? 여러분 아프세요? 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살아볼 것 같아서. 잡으면 내가 잡아야지. 이거. 그냥 네,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새 뭐 자꾸 불면증이 심하시다고. 아 이게 제가 새벽에 늦게 자는데 잠 안 올 때 요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골드베르크 변주. 근데 요거를 피아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챔발로 버전으로 한번 들어. 챔발로 버전. 챔발로가 네. 더 조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잔잔한. 근데 쨍쨍거리잖아요. 그래도 작게 뭔가... 틀으면 돼요. 네네. 네.
사실 이 곡 말고도 대단한 곡이 정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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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요? 네.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네. 두 번째 부인. 네. 세 번째 부인도 있습니까?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21명인가? 20명. 첫째 아내가 네. 7명을 낳았고. 와우. 네. 부인이 대단하신데요. 힘들었겠다. 네. 두 번째 아내 이제 소프라노 가수잖아요. 네네네. 바가 가장 각별하게 어떤 아내인데. 그분이 거의 열을 난 건가요? 13명. 네, 안나 막달레나. 잠깐만요. 네. 그렇게 13명이면 이게 네. 기간으로 따졌을 때 네. 장장 20년 동안 그렇지. 배가 부른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대단하네. 총 자녀 수가 20명 된데 뭐 그중에는 어린 나이에 사망한 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음악 역사에서요. 바흐만큼 애청가를 찾아보기 힘들죠. 다행이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접속이란 영화 보셨나요? 대전 영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또 이거를. 네. 알죠, 알죠. 보통 모른 척할 줄 알았는데. 명작이니까, 명화니까. 네. 알죠, 이 노래. 아, 이거 이 영화. 주인공들이 이제 옛날 이 컴퓨터 화면에 채팅으로 만나는 거. 네. 접속이란 영화 마지막 장면 보시면 전도연 씨, 한성규 씨가 채팅으로만 이야기하다가 극장 앞에서 처음 만나죠. 만나죠. 네. 이때 재즈 가수인 사라본이 부른 All Loves 콘체르토라는 곡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흐의 미니에트 지장조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곡이죠.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바흐 곡 중에 쥐선상의 아리아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 지금 미니에트 지장조도 유명하고 다 쥐, 네. 쥐를 뭔가 G메이저를 좋아하셨나 봐요. 네, 이 곡은 이제 바흐의 작품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쥐선상의 아리아로 알고 계신데 이게 원곡 제목이 있죠. 오. 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그러니까 총 여기에 3번에 다섯 곡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곡, 에어 혹은 아리아. 아리아. 네, 에어랑 아리아가 무슨 뜻이라 했죠? 아리아가 아리아 아닙니까? 지역, 공간, 숨, 호흡 다 나오죠. 네. 선율. 네. 아리아 하시잖아요, 아리아. 아, 그랬군요, 아리아. 네. 에어리어 아니에요, 네. 에어리어? 분위기를 또 뜻하고요, 음악에서는. 네, 그래서 선율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율이라는 네. 뜻이군요. 네, 요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멘델스존이라는 19세기 음악가가 많은 바흐의 작품을 발굴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갔던 곡이 이 관현악 모음곡 3번의 에어인데 혹은 아리아인데 네. 이거를 20세기 독일 바이올리니스트인 아우구스트 비렐미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네, 이거를 편곡을 하죠. 어떻게? 해가지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 지연으로만 연주할 수 있게. 그래서 쥐선상의 아리아. 네, 그래서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바바바 이거죠. 네. 이거 근데 또 아이돌이 샘플링했잖아요. 이거. 와 어떤 팀인지 누군가요? 레드벨벳. 역시. 2022년에 바흐의 쥐선상 아리아를 샘플링한 팝 댄스곡 Feel My Rhythm을 발표해 큰 아주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이야 네. 대단합니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 바흐의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네. 좋네요. 지금까지 아르떼 유레카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자면 별로 그렇게 막 바람도 안 피고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다. 고작 두 번째 부인이 있었을 네, 뿐이다. 네, 고작입니다. 진짜. 아, 그거는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셔서. 아, 네. 네. 사별하신 후에. 네. 베리디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그렇다면은 뭐 그것은 충분히. 네. 정말 아버지라고 충분히 부를 자격이 있으십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원 앤 온리 클래식 토크쇼. 아르떼 유레카. 이제 우리 용자 따님 별명 원 앤 언니. 원 앤 언니. 언니. 근데 두 분은 뭐 잠 안 올 때 듣는 음악이나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잠 잘 오시죠? 아니요, 저도 잠을 잘 못 자서 ASMR 네, 누가 조곤조곤 말해주는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듣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잠 잘 오는 음악, 뭐 주파수 뭐 다 해봤거든요. 12시간짜리 다 들은 적 있어요. 아, 너무 집중해가지고? 12시간짜리 역사 들으면 잠이 온다길래 12시간을 들었어, 그냥. 근데 아, 잠이 안 왔구나. 안 와요. 근데 잠의 직방이 뭔지 아세요? 등산입니다. 맞아요. 낮에 운동하고? 엄청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내려오자마자 자버렸어요. 맞아, 맞아, 맞아. 와, 뭐 진짜 여러분 심리적 치료는 육체로 회복됩니다. 맞아요. 몸이 혹사가 돼.